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보조서부터 이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전주에 있었던 임대료 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성격, 잔기와 장기의 효과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겠고요. 임대료 보조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이론적으로 언급이 될수 있는 게 단기와 장기 효과를 제외하고 나면은 임대료 보조를 해줬을 때 소비자에게 보조해줄 때가 있고 생산자에게 보조해줄 때 있을 때, 그거를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임대료 규제까지 우리가 언급을 했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임대료 보조인데, 자, 임대료 보조를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거급여 제도 등을 활용을 해서 임대료 보조라는 것을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임대료 보조해줄 때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게 보조해줄 때는 소득보조라는 게 있고 집세보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집세보조는 일종의 쿠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용처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효용이 증대되는 면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고, 정책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소비를 유리할 때는, 정책 측면에서는, 집세 보조가 더 유리하다. 근데, 소득 보조해주든 집세 보조해주든지 간에, 주택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역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에게도 보조해줄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서 저리로 기금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소비자하고 생산자에게 보조해주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있어요. 72페이지 그 하단 박스에 보면. 주택 바우처 제도도 소비자 보조 방식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전면적으로 도입은 안돼 있지만 주거급여 제도라는 게 주거급여법이 2015년에 제정이 돼서 201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공주택 정책이에요. 공공주택은 임대주택을 얘기하는데 민간이 주택 공급이 여의치 못했을 때 정부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것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공주택을 하게 되면 정부가 주택을 좀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해 주는데 단기하고 장기 효과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역시 문제점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지 선택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거기 우리 73페이지에 교재에 나와 있죠. 요 문제점에 대해서 시험에서 인용이 됐던 거죠. 일단 재정 부담이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린다는 거. 임대료는 싸게 공급이 되는데 공급되는 쪽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거 선택을 제약한다는 얘기는요. 거주 공간에 계층 간의 분리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민영 주택이 공급이 될때그 공간 안에 임대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또 알게 모르게 선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층 간의 분리 문제. 이거는 소비자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공공주택에서 근래 물어보는 것은요. 법령에 의해서 공공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민간주택에 해당이 되느냐를 구별하면 되는데, 우리 교재상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에서는요, 거기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얘네들은 기간이 전부 10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에 요걸 틀린 답으로 준 거죠.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주택에 해당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답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준 거죠. 그래서 영구임대라는 게 있고요. 국민임대라는 게 있고요. 예. 얘는 50년의 기간이고요. 얘는 30년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의 명칭을 2023년서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공급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적용대상이 되는 이 계층이 다 다양하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취약계층, 망라가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이 됐던 애들을 여기에다 통합해서 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장기 전세가 있는데 요거는 20년의 기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주택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있죠. 임대를 들어가 살다가 5년 또는 10년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해주는 예, 그런 임대주택도 있더라. 그리고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는 것도 있고요. 기존 주택을 예, 전세를 또 주는 예, 그런 주택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종류가 여기가 훨씬 더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분양주택 정책에 들어가서 보시면 분양주택 정책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죠. 그래서 얘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관련 법령은 주택법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자, 이것도 역시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은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주택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예,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예, 이런 문제 등이 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또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훌륭한 대안적인 이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이 분양가 제한에 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요. 공공택지하고 우리 교재 있죠. 75페이지 하단쯤에 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에 우려가 있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도 예. 그래서 요거 적용이 되고요. 근데 법령에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애, 대상이 아닌 애가 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예외로 들어가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예, 그 다음에 관광특구라든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있죠. 예,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되어 있다는 거.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게 분양가 자율화죠. 분양가를 자율화한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양가가 자율화가 되면은 분양가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주택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질도 어떻게 돼요? 좋아지겠죠.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도 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분양가를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자, 소형이 있고 대형, 만약에 주택이 있으면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분양가를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품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왜 빌트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미리 왜 수익가구 이런 거로 다 배열을 해놓고 분양가를 높이거나, 예, 이런 편법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서 분양가 이 상한제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치유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거는 아니다 라는 선에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분양 제도하고요 후분양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은 안 되는 게 눈에 바로 뚜렷해서 그렇죠.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제도죠. 예, 그래서 주택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주택 매수자로부터 조달해서 공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의 제도죠. 근데 이렇게 해서 먼저 선분양을 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공업체가 부동원할 수 있죠. 그래서 입주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완성된 주택의 품질에 관한 하자 문제가 걸릴 수가 있는 게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수요자 위주의 제도예요. 이거는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해야 되니까 일단 주택 건설 자금을 건설업체에서 먼저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품질 문제라든가 시공사의 부도 문제 같은 것들은 완전히 해결이 되죠. 예, 근데 후분양 제도로 도입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주택금융이. 그래서 주택개발금융이라든가 주택소비금융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지원을 해주질 못하게 되면 건설업체 중에서는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만 살아남을 거고, 중소건설업체는 부도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하니까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얘가 더 좋다 손치더라도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금융의 지원이 선결이 됐을 때, 예, 이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서는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구별해 주셔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주택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정책에 갔을 때 임대주택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예,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주택 정책,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쭉 연상할 수 있는지를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게 확실하게 됐을 때, 학계로는요, 하나의 논리가 있을 때 요거 하나만이라도 정리가 안 되면 답을 못 맞춰요. 대신에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이 되게 쉬워요. 예, 왜냐하면 답을 쉽게 찾게끔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대충만 정리하고 들어가면 헷갈려하면서 틀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주면 이게 아니었지 이러고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네? 이러다 보면 놓치는 경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개론이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면 자꾸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니 외우는 거야, 글자를 따다 보면, 그렇죠? 훨씬 학습에 대한 이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오히려 쥐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이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이 있죠. 자, 조세 정책에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요,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이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하는데, 조세 정책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거는요, 조세 종류를 물어봤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요, 국세하고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취득, 그다음에 보유, 그다음 우리 교재상에 보면은 양도 관련 조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출발은 여기서부터 갔었어요. 종합 부동산세, 그다음에 재산세. 예, 이게 구별하는 게 이제 기본이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증여세, 상속세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건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가 되겠고요. 양도소득세는 또 국세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구별할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취득세에다가 여기 등록 면허세까지도 인용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 78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전가와 귀착이라고 되어 있죠. 조세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 탄력성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혀 있으면 여기 와서 일단 기억해야 됐을 때 조세를 부과하면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느냐? 그거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져요.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이냐? 그러면 조세 부담의 크기는요. 우리가 탄소비대라고 그랬어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라는 거,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79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라고 돼 있죠. 거기 굵은 글씨로 보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이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방 귀착이라고 돼 있어요. 일방 귀착은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 귀착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누가 다 부담해야 되냐 할 때는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그래서 탄소 비대하고 요거를 정리해 놓으시면 조세 부담의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같아지는 거예요. 예. 완전 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달라지는 개념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중에서도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생산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될 때 생산자는 이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러면 양을 줄여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양이 불변이니까 가격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자가 100원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수요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재산세가 귀착이 될 때도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임대주택시장에서도 임대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됐을 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냐 여부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임차자가 탄력적이면 임대인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임대인이 탄력적이고 임차자가 비탄력적이면 임차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크겠죠. 그럼 임차자가 전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주변에 대체제가 없을 때 얘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부연적으로 해드리면은 임대주택 시장에서 자,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있죠? 여기에 임차자들은 대부분 수요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임대인들이 매년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인상을 하든가 아니면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 조세 전가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자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이 얘네들에 대한 대체제 역할을 해주죠. 예, 그러면은 임대인들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나 조세 전가를 많이 할 수가 없죠. 얘가 대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시장의 임차자의 수요의 탄력성을 더 크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용어상에서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 80페이지에 가면요. 양도세 동결효과라고 있어요. 요건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는 건요. 정부가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갖다가 중과세해요. 그죠? 중과세를 하게 되면 동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세금의 부담을 안 내기 위해서. 주택의 보유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시장의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양도세의 동결 효과에 대한 것도 용어상에서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고 있어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는요. 헨리 조지는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세 하나만 부과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세라는 건 어디에 부과하는 세금이냐면 지대에다가. 지대는 일종의 초과이윤이기 때문에 초과이윤에 부과하는 세금만 걷어가지고도 국가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조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양의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배분의 왜곡도 발생하지 않고요. 시장 가격에도 변화를 주지를 못하니까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다라고 주장한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예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부과하게 되면 지대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거는 자원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고요. 그렇죠? 예,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니까 그런 용어 정도까지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책론에 관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론이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지금 시점에서 일단 학생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론이죠. 예, 근데 이 투자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자, 투자라는 것은 미래 현금 수익과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해요. 그럼 현재 소비를 포기한 대가로 은행에서는 이자율에 기초한 이자를 지급하겠죠. 근데 그 이자는 확실해요. 근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이자에 대한 수익은 확실할지는 모르나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은 주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임대 수익도 보장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게 되면 위험을 나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위험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또 위험하고 수익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위험 대비 수익이 컸을 때 우리는 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크기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불구하고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계속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요가 있고 이제 개념이 있고 부동산 투자에 따른 거기 보시면은 특징이라고 돼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요 일단 소득 이득뿐만 아니라 자본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그렇죠 융자를 끼고 투자했다 집 샀다 근데 융자에 따른 이자보다도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도 더 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양도 차익 같은 경우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차입을 동반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투자라는 관점에서 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수익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내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라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81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위험이죠.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발생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을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투자자가 예상하는 수익이 있잖아요. 예, 이걸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결과가 나온 게 그걸 우리가 실현 수익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상한 거하고 결과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거나 작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유발이 됐을 때 그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애들이 뭐가 있냐면 투자에서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위험 중에 하나가 사업 위험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업 안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업을 하면 겪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경기가 침체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예,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걸 사업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투자자는 나는 투자하면 이걸 감수하고 들어가니까 내가 대가를 요구할 때는 이 위험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반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금융위험이에요. 자, 금융위험이라는 것은요. 뭐를 동반했을 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차입을 동반했을 때.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험을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차입을 동반했을 때. 근데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한다는 얘기는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를. 그래서 이 지렛대라는 게 전세라든가 저당권이 있죠. 예, 담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지렛대 삼아서 투자 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 중에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총 자본 수익률이 있을 때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커지면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죠. 그죠? 예. 근데 반대로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커지면, 그죠? 반대가 되면서 이거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저당 수익률, 대출 이자율을 낮추면 전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얘네가 다 같으면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뭘 하나 인식을 하시면 되냐면 자, 총자본 수익률이 있어요. 예, 총자본 수익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수익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융자가 없으면 총자본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순영업소득은 일단 조건에서 하나 줘요. 거기 83페이지 예제에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연 700만 원이래요. 그죠? 그런데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3%래요. 그러면 이것도 순영업소득에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7천에다가 2억에 3%면 600이죠. 그러면 얘가 130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냐면 2억이고요. 얘가 13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1300인데 내가 융자가 없으면 내가 투자한 돈이 자기 자본 이 투자액 있죠. 내가 투자한 돈이 그냥 2억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도 그대로 얼마? 1300이니까 융자가 없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6.5%.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융자가 만약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거기 문제 중에서 두 가지잖아요. 타인 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있죠. 네, 활용하지 않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6.5%.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40% 활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총 투자액이 2억인데 우리가 40%니까 2억에 40%면 8천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8천의 이자가 몇 프로냐면 거기 보면 연 5%예요. 그죠? 그러면 8천의 5%면 얼마겠어요? 이자율이 400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2억에서 8천을 빼면 내가 투자한 돈이 1억 2천이에요. 1300에서 400 빼면 900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총 투자액에 따른 순영업소득을 구하고 빌린 돈이 있으면 이자를 공제한 게 내 대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자기 자본 투자 내가 투자한 돈으로 나누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게 금융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에서 유발되는 법적인 위험도 있고 인플레 위험이 발생할 때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고가의 실물 자산이니까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격 양보를 해야 된다를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위험 안에서는 지렛대 효과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위험적인 요소가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한 나는 수익, 대가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84페이지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 예, 요거를 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